포토샵에서 자신의 모니터 크기에 맞는 배경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하는데 남들이 만들어 온 배경 화면이나 그 컴퓨터에 기본으로 있는 배경 화면 쓰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예. 뭐난이 배경이 좋다. 그럼 쓰시는데 자, 자신의 모니터 크기에 맞게 배경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탕 화면에서 오른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사용자 지정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필요 없죠.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하시면 밑에 보시면 3440, 1440이 제 모니터 해상도예요. 네. 가로로 3440개, 세로로 1440개의 픽셀이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3440, 1440. 이걸 외워놓고 포토샵을 불러옵니다. CC 2017 버전 기준입니다. 파일 뉴, 컨트롤 N입니다. 파일 뉴 선택하시고 3440 가로 그다음에 세로 높이죠. 예, 1440. 레솔루션은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72에요. 이보다 높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자신의 모니터 크기에 맞게 이렇게 딱 화면이 나오죠. 백그라운드 색깔을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프론트 색깔에서 저는 이 색깔 썼습니다. RGB 276890. 그 다음에 뒤쪽 선택하고, 예. 여기는 좀 진한 색이죠? 예, 요 색깔이에요. 294969. 예, 요 색깔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쓰세요.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으로 그냥 빡! 덮어써서, 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버킷 툴에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단축키 G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이 밝은색 계통이 먼저 색이 칠해져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직선으로 아래로 이렇게 반딱 하면 반으로 딱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아래는 진하고 위는 밝게. 좀더 어둡게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색깔을 새로 바꾸지 마시고요. 컨트롤 M.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모르니까, 어드저스먼트 해보시면 커브즈가 있습니다. 그죠? 예, 커브즈를 선택하십니다.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커브스가 있어요. 여기 찍으시면은 커브스 딱 찍으면 여기 저 어쩔 수 없이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예. 얘는 다시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탭 그룹에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수정을 하려면 얘를 더블 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요 흰색 선택하고, 쓰레기통 버리면 돼요. 자,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를 따오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이미지를 따올게요. 어떻게 검색했냐면, 뭐,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이미지 갖고 하지 않을 거니까,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태권브이라고 영어로 입력했습니다. 예, 한국말로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예, 요 이미지를 제가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플러스 누르셔서 좀 크게 한 다음에, 예. 이거는 여러분들 달라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예. 펑션 키, 키보드가 키보드마다 다르죠. 프린트 스크린 있죠? Alt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딱 누릅니다. 프린트 스크린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프린트 스크린을 딱 누르면 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Ctrl M 누르시고 그냥 요 클립보드로 돼 있죠? 예, 현재 예, 방금 복사한 이미지 크기가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 컨트롤 V 누르시면은 에디트 붙여넣기예요. 에디트, 페이스트,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L 누르셔가지고 라소 툴, 올가미 툴 있죠? 얘로 다른 데는 다 제외하고 얘만 이렇게 너무 딱 붙었네요. 다시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미지 크롭 하면 딱 이렇게 잘려나가요. 자, 컨트롤 I 누르시면은 아유, 컨트롤 셀렉트 인버트가 예, 단축키 오른 버튼 셀렉트 인버스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선택이 뒤집어집니다. 딜리트 눌러서 뒤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버리죠. W 누르시면은 매직 원드 툴 있죠? 예, 얘를 딱 찍고 배경을 지우는 겁니다. 이제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뒤에 다른 배경을 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같이. 이쪽도 예, 전체가 다 이렇게 요 태권 부위만 빼고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딜리트 누르시면은
자, 뒤에 요 레이어를 꺼보세요. 그러면 투명하게 보이죠? 컨트롤 D 누르셔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예. 원래 무브 모드에서 해야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이쪽 다음 다른 파일로 이동시키려고 하면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 이동이 됩니다. 좀 이미지가 좀 작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좀 이미지를 좀 확대시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죠. E, 알파벳 E예요. 이레이저 툴로 싹 여기만 지웁니다. 아니면 L, 라소 툴로 선택하고 예, 여기만 싹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이렇게 지우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싹 선택하고 딜리트. 예. 자, 컨트롤 D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여기 어딨냐면 이미지에 제가 단축키만 써가지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요. 에디트에 있을 겁니다. 에디트에 보시면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예요. 딱 누르시고 오른 버튼 플립 호라이즌털 해서 좌우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자, 작업 끝났으면 전체 화면으로 보죠. 조금만 좀 키울게요. 조금 키우면 이, 해상도가 깨지긴 하는데 요즘 포토샵은 좋아져가지고 보정을 잘합니다. 살짝만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 CC 2017 버전에서는 이동하는 좀 이동하는 그 수단 뭐라 그러죠?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레이어를 이동하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V 누르시고 예전에는 이게 레이어 선택이 돼 있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 아무데나 가서도 얘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다른 데 선택하면 다른 데가 움직여요.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동이 안 돼요. 안 되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요 밑에 그 커브 레이어 있죠? 얘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생성시킵니다. 그러면은 요 태권 부위 밑에 빈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그죠? 예. 요 그림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 태권 부위 그림자. 태권 부위 그림자. 예. 자, 한글 입력했으면 반드시 영타로 바꿔 주셔야 단축키가 먹습니다. 나는 단축키 죽어도 안 쓸래. 예, 그러시면 상관없으세요. 예, 보시면은 커스텀 쉐이프 툴에 가시면은 여기 엘립스 툴이 있습니다. 요 포그라운드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꾸고 요 엘립스를 이용해서 전체로 요 정도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그림자 생성시키는 거예요. 필터에서 블러, 거션 블러. 네. 해서 좀 흐리게 좀 더 흐리게 이렇게 만들어 주죠. 예. 오케이. 컨트롤 T 누르셔서 그림자를 좀 얇게 만들죠. 이렇게 예. 엔터 치시고 V 눌러서 무브 툴 해서 세밀하게 움직이려면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세밀하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1픽셀씩 움직여요. 10픽셀씩 움직이려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쭉쭉쭉쭉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로 좀 조정하기 힘들다 할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약간 흐리게 약간은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었다가 요거 하나만 딱 해도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나죠. 그죠? 예. 반사를 시켜 볼게요. 얘를 한번 이제 그 매끈매끈한 유리 바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J 누르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죠? 예. 컨트롤 T. 예. 트랜스폼.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이거를 좀 잘 단축키를 따라 잘 배워 놓으셔야 합니다. 어제 과음을 했더니 막 혀가 좀 꼬여요. 예, 술은 깨긴 했는데 오른 버튼 플립 버티칼 이거는 이제 상하 예, 이렇게 상하로 뒤집니다. 엔터 치시고 V 무브 모드에서 자, Shift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일직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반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여기 얘는 딱 붙었는데 보면 얘는 좀 붕 떠 있죠. 그죠? 예, 반사의 느낌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3D가 아니라서 그래요. 2D라서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제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3D면은 예, 얘도 붙어 있는데 2D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그림 태권 부위 그림자가 선택돼 있죠. 그런데 저는 태권 부위를 찍고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2017 버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이 레이어를 찍었는데 왜 얘가 움직여? 예, 걔를 마우스로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얘를 움직이려면 마우스로 걸 찍었는데 지금은 그냥 얘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버튼 누르시고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옛날에 백그라운드 커브 레이어 이렇게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이 마우스로 걔를 선택하면 걔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발바닥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 M 누르셔서 렉탱글로 얘를 선택한 다음에 V 툴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공중 이렇게 이 정도. 네. 컨트롤 D 누르셔서 빠져나오고요. 다시 한번 바닥에 이렇게 붙여봅니다. 이렇게 딱 붙었나? 예, 붙었죠, 그죠? 얘가 뒤를 약간 살짝 들고 있다, 뭐 그런 느낌. 아니면 다시 M 누르셔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 누르시면 얘가 이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살짝 판판하게 이렇게. 예.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컨트롤 D 누르셔서 다시 V 누르시고 얘를 찍고 다시 가져갑니다. 이렇게. 딱 붙었네요. 거의, 그죠? 거진.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블러, 거션 블러. 그래서 얘를 흐리게 이렇게. 너무 흐리게 하지 말고 조금만 살짝 네, 이렇게. 유리에 딱 반사되고 그림자도 있고, 그죠? 그림자를 조금만 아래로 이동시키죠.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권 부위, 좀 변형 태권 부위죠. 네. 이미지를 위치시켰습니다. 이제 건담, 네, 물론 이제 태권 부위도 일본 거 베껴온 건데 마징가 제트를 베껴온 건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태권 부위를 앞으로, 건담은 뒤에서 네, 까축되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건담을 찾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로 할게요. 이렇게 불러와서 얘를 오른 클릭해 봅니다. 이게 이미지가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다시 예, 빠져나오고 얘를 화면 캡처 하지 말고, 왜냐면 이 뭐라 그러죠? 해상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저장해서 원하는 곳에 저장시킵니다. 예, 이렇게 드래그해서 탐색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50%네요, 그죠? 예, 요거를 W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예. 컨트롤 T 누르셔서 조금 키우죠. 예, 이미지가 작은데 얘는 이제 좀 깨져도, 살짝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W 눌러서 무브 모드에서 무브 모드 아니죠. W 맥스, 제가 3D 맥스가 전공이라 예, 맥스가 W 무브 모드예요. 매직 원드 툴 W 누르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매직 원드 선택하고 딱 클릭합니다. 흰색만. 매직 원드 툴은 같은 색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드리트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컨트롤 D 누르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죠? 태권 부위 그림자를 컨트롤 J 누르시면 이제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태권 부위 그림자가 얘를 찍고 얘는 건담 그림자. 예, 이렇게. 그래서 자, V 이동 툴로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좀 길게, 얘가 다리를 더 벌리고 있네요.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역시 얘도 컨트롤 J 반사를 약간 시켜야죠. 컨트롤 T 오른 버튼 플립 버티컬 엔터. 자, 무브 모드 돼 있습니다, 그죠? Shift 눌러서 아래로 예. 자,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얘는 이렇게 옮기지 말고 성의 없게 할게요. 이렇게 살짝 더 돌려서 두 다리가 다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대충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필터, 아까 쓴 블러 있죠? 가우션 블러 이걸 그대로 이렇게. 근데 너무 좀 예, 진하게 됐는데 좀 흐리게 하죠. 블러에서 가우션 블러에서 얘는 좀 더 흐리게 이렇게 예. 멀리 갈수록 완전 유리가 투명한 게 아니니까 멀리 갈수록 흐리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냐? 여기를 지우세요, 이레이저로. 그런데 이레이저로 지우지 마시고, 이제 이레이저로 지우는 거는 그 좀 초보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중수 고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실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기능, 레이어 마스크를 씁니다. 레이어 마스크 여기 있죠? 얘를 땅 지금 옆에 흰색이 생깁니다. 얘를 선택하면 얘가 사각형 테두리, 얘를 선택하면 얘가 사각형 테두리가 돼요. 마스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의 공통입니다. 흰색은 막혀 있고 까만색은 뚫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색은 반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브러쉬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예, 이제 뚫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 B 누르셔서 브러쉬 옵션으로 까만색을 칠하면 이레이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붓을 키우고 소프트 브러쉬로, 하드 말고 소프트 브러쉬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멀리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네요. 살짝만 이렇게, 예, 지워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사가 멀수록 잘 안 되니까, 예, 비슷하게 됐죠. 근데 솔직히 태권보이보다 건담이 더 멋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담 좋아하시면 건담을 이렇게 갖다 놔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약간 뒤로 간 느낌이 나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DSLR로 사진 찍으면 뒤에 있는 배경들은 흐리게 날아가죠. 예, 그걸 씁니다. 필터에 블러에 렌즈 블러가 먹네요. 렌즈 블러 화면이 뎁닥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흐리게 먹었죠? 예, 오케이 누르셔서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흐리게 필터에 렌즈 블러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컨트롤 알트 F예요. 쭉쭉쭉 예, 점점 흐려지죠? 예전 버전은 컨트롤 F였는데 컨트롤 F는 검색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인터넷도 검색되고 뭐 이 다 드랍 섀도우 하면은 노 리저트 월드 파 드랍 SH OW 올 스탁이 아니라 올이에요. 올 드랍 섀도우 드랍 쇼네요. SH ADO 제 가방끈 드랍 섀도우 가방끈 짧은 거 티가 나요. 예. 고작 해야 저는 대학원 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예. 멍이고요. 예, 대학 졸업은 했어요. 자, 드랍 섀도우 이렇게 하면 드랍 섀도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안 부르고 내가 이 메뉴를 알면, 근데 이게 DROP만 해도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드랍 자가 들어가는 건 다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CC2017 버전에서 바뀐 부분이에요. 살짝 좀 딴짓거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F 누르시고 밑에 반사 그림자도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F 눌러서 좀 더 흐리게, 네, 이렇게 더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위치를 좀 바꾸죠. 이렇게 건담 그림자 다 선택하고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편하게 오른 버튼, 링크가 안 나오네요. 링크,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여기, 예, 조금 뭐, V 누르시고 뒤로 살짝 이렇게 Shift 눌러서 샥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살짝 이렇게 뒤에서 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예, 이런 식으로, 그죠? 겹쳐주면 되겠네요. 텍스트 입히는 방법,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니터 크기에 맞는 배경화면 만드는 방법, 그리고 구글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딱 따오는 방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